네, 더 리포트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시장 내에서 또 여타 끌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지수에도 영향이 크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 나온 이후에 리포트 나온 것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업 분석팀의 박유학 책임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오늘 이야기할 거라고 미리 예. 언급을 드렸습니다. 리포트가 실적 나온 이후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게 있어서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4분기 잠정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물론 예. 매출은 사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이익은 7조를 넘었어요. 그죠? 예.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 뭐였을까요? 예, 일단 영업이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센서스 대비 좀잘 나왔고 네. 매출액은 좀안 나왔는데 매출액 먼저 좀 얘기를 네. 드리면은 일단 두 가지 때문에 생각보다 한 2조 원 정도 매출액이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업이 좀안 좋은 LCD 네. 부분의 가격이 연말 들어서 좀더 빠지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좀 악영향을 끼친 것 같고, 현재 보면 이 LCD 패널 가격 자체가 1분기 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하나 이제 매출액 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원달러 네. 환율이 기말 들어 좀 빠지다 보니까 이 세트 부분,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이랑 TV 쪽에서 매출액이 좀안 나왔을 뿐이지 전사 뭐 전반적인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 잘 나온 부분에다가 좀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사업부 중에서 그 디스플레이와 그 CE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상태고 그 반도체랑 IM 부분이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 부분 중에서 출하량은 저희 예상에 거의 부합을 했고 네. 가격도 거의 부합을 했는데 향후 전망치, 그러니까 1분기 낸드 가격과 D램 가격에 대한 이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보유 재고에 대한 재고 아, 평가 재고에 대한 이익이 평가가 예, 네. 예상 대비 좀더 들어온 걸로 지금 보고 아, 있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회사 측에서 이제 생각하는 올해 연간 전망에 대한 시각 차이를 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네. 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수익성 개선이 좀더 나타났었습니다. 이 IM 사업부를 좀 뜯어보면 이제 갤럭시 S나 노트 이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있는 반면에 네. 갤럭시 A나 이런 것처럼 저가요. 중저가대가 네. 있는데 지금 연말 들어서면서 중저가대 마진이 상당히 좀 개선된 걸로 지금 추정이 돼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실적에 좀 좋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대 축인데 좀 정리해 보면 반도체는 이제 재고 평가 이익, 뭐 네. 일회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간 전망에 대한 긍정적 비율을 좀 심어주는 것 네. 같고 스마트폰은 이제 수익성 개선, 이건 올해 연간 전망에 대한 예, 컨센서스나 저희 실적 추정치 상향 추정 근거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해보도록 네. 하고, 일단 정리를 하자면, 매출은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LCD 가격이 조금 더 빠졌던 게 4분기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다만, 1분기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두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제 달러원 환율의 변동이 또 반영된 부분이 매출의 부진에는 영향을 준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매출 부진은 크게 의미 둘 거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신 거고, 이익단에서는, 말씀하신 부분 이제 보자면, 반도체가 출하량이 생각보다 많았던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한 평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사업부의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잠정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사업부별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앞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부문별로 4개 부문 정도 볼수 있을 텐데 숫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뜯어볼까요? 일단 4분기는 전체 7.1조 원 영업이익 중에서 반도체가 3.2조 정도 네. 기록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는 거의 1년 반 정도의 하락을 마무리하면서 전분기 대비 6%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IM 사업부는 지난 분기에 워낙 이제 많이 팔리다 보니까 네. 감익은 좀 나왔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중저가 수익성 개선 때문에
감익폭은 좀 줄어들어서 영업이익 2.5조 원에서 반도체랑 지금 IM 사업뿐만 합쳐도 거의 한 5.7조 원 정도 네. 기록을 했고 나머지 디스플레이랑 CG 쪽은 합쳐서 한 1.2조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이제 반도체 3조 2천억 원 정도 예. 아마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전망이 어느 정도였던 거죠? 저희 기존 전망치는 3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3조 원 정도 됐던 게 2천억 원 정도 올라오면서 이게 이익단의 개선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뭐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는 앞서 디스플레이가 사실 매출 부진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뭐 썩 의미를 두고 볼 만한 실적 적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분기에 전반적인 실적의 개선이 1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2020년 연간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뭐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뭐 LCD 또 반도체 전망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만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전망에 대해서. 예, 올해 1분기 일단 전망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지금 IM 사업부가 1분기에 이제 갤럭시 S 출시를 하면서 소폭의 이익 개선이 지금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천억 원 정도의 재고평가 이익이 반영된 걸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D램이랑 낸드의 이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또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에 좋았던 반도체와 IM 사업부가 1분기에 좀 더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안 좋았던 DP 디스플레이 쪽이랑 CE 부분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큰 폭의 하락이 큰 폭의 하락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이 워낙 좋을 걸로 지금 추정이 돼서 6.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사적으로 봤을 때도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4분기 대비 한 3%포인트 정도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수준에 그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 시각을 보고 있고 다른 쪽 이제 시장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보면 1분기가 지금 D램 가격 아니 그 영업이익이 한 6조 원 초중반대 정도 대부분 좀 예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걸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 상향된 부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앞으로의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라는 걸 감안했을 때 1분기는 이제 워낙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의 이익단에서의 감익은 뭐 피할 수 없겠으나 감익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앞서 이제 저희 그 반도체 평가이익, 재고평가이익 이야기하면서 뭐 간략히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보면 D램 가격은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 가격은 반등이 이미 좀 시작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에서 의미를 갖는 건 이제 덩어리가 가장 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 안에서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업황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하는 건지 좀 돌아서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주가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한 11월 정도에 이제 올해 전망 자료를 내면서 시장의 예상들보다 D램이나 낸드의 업황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이후 한 두 달 반 정도 흘러가면서 보면 저희 예상 대비도 조금 더 빨라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에 이제 소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난 이후부터 1분기 말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걸로 봤는데 당장 1분기에 전반적인 이 D램의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거의 1년 반 만에 나타날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하반기에 소폭씩 가격이 올랐는데 1분기에는 이 가격 상승폭이 전분기 대비 거의 13% 정도 개선이 되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가 전통적인 이 수요의 계절적 비수기인 걸 감안하면 이러한 가격 상승은 상당히 이제 강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고객들이 지금 현재 이 D램이나 낸드에 대한 가격 부담이 별로 없다고도 지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가격 상승이 2분기로 가게 되면 D램은 거의 한 10%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 구간에 2분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랜드는 가격 상승폭은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상승 추세는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될 걸로 예상이 돼서 전사 실적도 이제 반도체 부분은 올해 이제 작년 대비 거의 90% 정도의 영업이익 증액이 이제 나타날 걸 예상이 돼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올해 연중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업황 돌아서는 것이 2분기 정도까지는 일단은 가시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공급 쪽에서의 조절로 인한 가격의 반등이냐, 아니면 정말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격의 반등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체크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업황, 이제 현재 업황을 딱 놓고 보면 작년 한 상반기부터 한 가을까지는 다 공급 요인 때문에 네네. 업황 바닥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현재까지는 사실 수요 때문에 좀 이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만 이게 지속 가능할 거라고 완전히 이제 확신하기엔 좀 부담감이 좀 있는 모습이고 네. 왜냐하면 현재 이 수요 개선이 대부분 이제 북미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 수요라기보다는 그네 그쪽에서 바라보는 올해 반도체 업황 호조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좀 쌀 때 많이 사는 네, 네. 이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이번 분기까지 업황 상당히 좋은데 이것들은 이제 실제 수요보다는 가수요, 그러니까 즉 고객들의 재고 축적 수요 때문에 업황 개선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 분기 동안 더 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북미 쪽의 어떤 매크로 지표 개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은 빠르면은 올해 4월달, 5월달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 1분기는 이런 재고 축적 수요 때문에 업황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지속성 여부는 올해 4월달, 5월달에 이 실물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이게 뭐 올해 연중 정말 좋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앞서 이제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는 하지 않으신 예. 이유라고 예. 할 수 있겠네요. 예, 최근에 이제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 쌀 때 좀 많이 축적해 놓으려는 예. 고객사 쪽에서의 수요 때문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정말 경기가 돌아서면서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더라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네, 이야기 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목표가를 6만 9천 원까지 상향을 예, 하셨어요. 예. 어제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의 6만 원대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아지는 게 3개 분기 이상 계속될 걸로 기대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라면 주가가 과연 어느 정도 조금 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예. 보고 계신 건가요? 약간은 잠깐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네네. 드리면 불확실성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컸던 게 아직도 존재하는 거고 네. 막 그렇게 불확실성이 심하게 클 거라고 일단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좀 이제 네. 예,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들을 볼 때 여기 보시는 차트처럼 PBR 차트, 그러니까 북밸류를 기준으로 지금 보는데 현재 이 북밸류상으로 보면 과거 한 중간 정도 밴드 상에 주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의 어떤 DRAM 상승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상승 여력은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일단 있다고 보는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주가인 이 PBR 1.6배 정도 수준 과거의 어떤 추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좀 하락 방어가 됐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네. 해당 시점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DRAM이 이 소프트 랜딩 할 때 그러니까 DRAM 업황이 엄청 좋았다가 하락 사이클 접어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뭐 분기 뭐 4, 5%씩 가격이 빠지면서 이익이 크게 훼손 안 되는 이런 구간의 이제 북밸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DRAM이 상승 사이클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여기서 DRAM 업황이 악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네네.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 개선이 되는 것들을 반영하면 현재 수준 대비도 적어도 한 10% 이상은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겠냐 지금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상반기에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이 상단인 북밸류 한 2배 정도까지는 시도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에 예, 실물 지표를 추가적으로 네. 확인해야 될 것 같다가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주가에서도 일단 위로 포텐셜이 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예. 뭐 지금 당장 나아지고 있는 것들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향 전망에 대한 걸 반영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주가는 일단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예. 것이고 이제 나아지는 게 실질적으로 확인된다면 위로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 6만 9천 원까지 네, 제시를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 키옥시아 그 예. 구 도시바 화재
규제로 인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뭐 사실 큰 화제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예.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코멘트 좀 주시죠. 그 일단 키옥시아는 낸드 생산하는 네. 업체고요. 낸드 중에서도 그 장비 보유 대수로는 사실 전 세계 1등 업체, 여전히 이제 1등 업체고 삼성전자랑 1, 2위를 나누고 있는 네. 이제 회사인데 그 화제가 났던 공장은 이제 키옥시아 6라인이고요. 6라인의 캐파 규모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네. DRAM 총 양산 캐파의 대략적으로 한 4% 조금 안 되는 수준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화제 난 부분은 대략 뭐 전체 한 1% 조금 안 되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네, 있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제가 컸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수급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 협상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보면 작년 이제 여름에 이제 키옥시아 쪽에 정전 발생이 한번 좀 있었고 네, 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 아, 그 삼성전자 쪽에 그 정전도 네. 또 있었고 거기에 이제 화재까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이제 발생을 했었던 상황이 있고 가격은 거의 저점 부근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네. 고객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기 충분한 어떤 이벤트들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물량이나 어떤 가격 협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1분기 가격에 다 영향을 끼칠 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수급에 뭐 사고 자체가 수급에 영향을 예. 주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제 가격 협상력이 좀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네, 심리적으로는 시장에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영향을 좀 받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사람이 저하는 예. 거니까 예. 가격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유혁 책임연구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